피부과에 연결된 그런 장기에 좀 위험성이 많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그런 징조인 것 같고요. 지금 상황 그때보다도 더 참담한데 조홍경 스님이나 원로 스님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. 부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설정 원장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음을 밝힙니다. 우리 종단이 부패하면 그 부패한 부위만큼 국가 사유가 병들지요. 제 소리가 지어서 메아리가 지은 것이지 메아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. 제가 더 소리 높여 지르면 그 메아리는 크게 반응할 것이 아닌가. 전 늘 희망을 갖습니다. 제 목숨이 다해서 이 교단이 정상화된다면 그것을 제 생의 보람으로 알고 즐겁게 임종을 택할 것입니다.